작은 아저씨들 촬영 현장입니다. 네. 저도 첫 촬영이라서 굉장히 떨리는데요. 되게 잘 나오나요? 이쁘게 잘 나오고 있나요? 이거 왜 이렇게 가까워? 이거 저거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디자인들. 너무 주민이 너무 많이 됐나 봐. 네, 진짜 당기면서 이 몸을 당긴다. 우리가 지금 작품이 나오게 되었어. 맞아 맞아. 너무너무 신나지? 아까 흘리고 다니라는 얘기였잖아. 이거 볼록이 왔어. 아, 이러고는 찍어. 아, 이게 그거야? 그렇다요. 둘 다 첫 촬영. 작은 아씨들 화이팅. 김거은 화이팅. 수사야 화이팅. 수사야 화이팅. 촬영 감독님 조심해.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 왜? 그게 뭔데? 편집점이라고. 저도 배웠어요. 아, 편집 이게 아니야? 컷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컷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는 짜잔 이렇게 드러나요. 저 그 브이로그 많이 해보셨다고. 저 한 그 네 개 해봤어요. 와. 4개면은 베테랑인 거 같아요. 근데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해주세요. 겟레디 윗미? 이나 이니는 핸드라고 하나 해주세요. 아. 맞추고 죽일게요. 같이 함께 메이크업. 메이크업 할 줄 모르면 어떡하죠? 그것도 재미예요. 아, 새로운 매력. 근데 말을 계속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저 처음에 마스크 끼고 했어. 심지어 나는 얼굴에 초점이 안 맞아. 내 얼굴에. 아, 누나 핸드폰 케이스 궁금해하는 팬들이 많았어요. 영수증 디자인. 특별할 건 없는데. 담배한테 붙게 되네. 구원자, 구원자. 요즘 한양대생들은 어떤 게 유행인가요? 뭔가 이걸 하면 되게 힙하다. 이거는 끝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 김고은 잡지? 아, 잠시만요. 끊었다 갈게요. 아, 그치 맞아요. 남겨야 돼. 그래요? 요즘 친구들한테 김고은 덕질 이렇게 힙한 건가? 그래서 저희 세대에서 완전 핫해요. 아, 진짜요? 다 팔로우하고. 여러분들 덕질 시작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힙한 사람들이 된답니다.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데? 오케이, 고! 처음에 목표죠? 아, 그냥 목표점으로. 자, 이제 그냥 편하게 밝은 느낌으로. 아, 그냥 프로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방면으로 써도 되고. 오케이, 다음 거 갈게요. 저는 지금 세트장에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김치. 김치 없이 못 살잖아, 내가. 알지, 알지. 갑자기 카메라를 끼니까 수저질이 잘 안 되네. 원래 평소에 잘하는데. 원래 평소에 잘하거든요. 양손잡인데.
아, 좋았다. 완벽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래. 자, 조금 이제 방향을 바꿔볼 거야, 이제. 무엇일지 너무 궁금하네요. 따란! 우와! 우와! 뭐야? 감사해요. 진짜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BH 사랑합니다. 잠옷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알았구만. 너무 예쁘다 근데. 가면 너무 덥고 습해서 잠옷 같은 거 갈아입는 게 잣대 거기다. 마음에 드십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뻐. 연기가 절로 되겠네. 이건 또 뭔데 이렇게 꽁꽁 숨겨놨어? 와! 머리 거야? 어! 무슨 장난감이 이렇게 예뻐? 예쁘지? 아니, 나 이렇게 예쁜 장난감 처음 봤는데?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선물을 많이 줘? 아, 왜 그러는 건데? 열심히 하세요, 권씨. 아, 뭐 젠틀맨스타 뭔데? 뭐야? 또 여름이라고 또 시원하게 쓰라고? 나 정말.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시네. 아, 어때? 좀 느낌 있어 보여? 어, 완전 외국 갈 사람 같아. 좀 세련돼 보여? 아, 야. 일단 돌아와서 봅시다. 이쁘다 이쁘다. 재미있게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싱가포르 촬영하러 갑니다. 3년 만에 공항에 와요. 인천공항. 싱가포르에서 거의 한 3주 동안 촬영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저희 드라마 이번에 찍고 있는 작은 아씨들이라는 드라마에서 큰 씬들을 찍게 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엄청 덥다던데. 엄청 덥대요. 이는 10시 반 비행기인데 지금 10시 6분이에요. 움직여볼까 합니다. 이따 비행기에서 만나요. 제일 먼저 하는 건 너무 부끄럽다는데
제일 먼저 하는 건 바지를 갈아입고 슬리퍼로 갈아신고 그렇게 합니다. 대표님이 찍어준 머리랑 사진. 짠. 그치. 책을 또 갖고 왔습니다. 책 커버. 그래서 좀 글 좀 쓰려고. 낙상 안 하더라도 일단은 갖고 오는 거지. 개인용 화면에서 싱가포르 항공. 이 아로마 오일은 목이 들쳤을 때 해주는 게 진짜 좋아요. 저는 만년필을 두개 넣었어요. 제일 얇은 쪽. 이건 좀 옛날에 산 건데 작아요. 이게 조그만하고 이것도 제일 얇은 얇은. 찍히고 이런 거 맞겠지? 이게 화면이 왔다 갔다 왔지. 내 말은 잘 들리나? 날씨가 너무 흐려서 그런지 밖에는 그냥 구름. 드디어 도착. 참 유튜브 친한 언니.